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199페이지 보시면 소방설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소방은 아마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사이로 아마 출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보시면 소방시설의 분류에서 소화설비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소화설비가 있고, 소화활동설비 있고, 그 다음에 경보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저거 있죠. 그 다음에 피난구조설비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저게 소화용수설비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류 개념을 낼 때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소화활동설비를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화활동설비는 여섯 가지를 꼭 암기가 필요합니다. 제연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그리고 비상콘센트설비, 그리고 연소방지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여섯 가지는 암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 분류 개념은 지금까지 답이 전부 다 소화활동설비 가지고 시험을 다루었습니다. 그 측면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소화설비들은 뒤에 문장에 뭐가 붙는다? 소화란 단어가 다 붙습니다. 소화. 소화가 붙고 유일하게 붙지 않는 것이 자동식 소화설비 뭐다? 스프링 쿨러 설비만 소화란 단어가 붙지 않고 전부 다 소화가 다 붙고 있다는 것. 그래서 1번에 소화기 이렇게 소화자가 다 들어간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자, 소방설비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에 대놨죠? 그래서 1번에 소화활동설비에는 제연설비나 무선통신보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그리고 비상콘센트설비 등으로서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에 사용되는 설비다. 계속 맞죠? 그 다음에 2번에 옥내 소화전의 방수 압력과 방수량은 강도절 선단의 압력이 0.17 메가파스칼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때 그 방수 압력이 0.17 메가파스칼일 때 이때의 방수량이 얼마가 된다? 130리터 퍼민이 됩니다. 이때의 방수량이 130리터 퍼민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3번에 옥내 소화전 설비 가압 송수 장치 펌프 흡입측은 진공계를 토출적인 압력계를 설치한다. 그래서 흡입측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설치할 수 있었죠. 흡입측에서 압력 적정은 연성계 내지 뭐다? 진공계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진공계. 자, 되고, 토출적은 무엇이다? 압력계입니다. 토출적의 압력 적재근, 압력계로 우리가 한다 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연성계하고 진공계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진공계는 대기압 이하만 되고, 연성계는 대기압 이상 이하 압력을 다 측정할 수 있는 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4번에 보시면, 옥내 소화전이 1층에 4개, 2층에 4개, 3층에 3개가 설치되는 건축물에, 소화의 활동에 필요한 유효 저수량은 13입방미터. 자, 유효 저수량은, 수은 저수량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했습니까? 저수량은 2.6입방미터, 2.6 세제곱미터. 자, 고층 건물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6 곱하기 n의 동시 사용 개구 수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때 n은 5개 이상시는 5개로 봐주면 된다. 자, 그런데 이 n의 산정에 주의하시라 했습니다. 가장 많은 층에 설치된 설치 개수를 의미한다. 합산이 아니다. 그러면
현재 가장 많은 층에 설치 개수가 몇 개다? 네 개입니다. 4를 대입해서 푸시해야 됩니다. 그거 다 더해가지고 다섯 개 이상이네? 다섯 개를 대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10.4 입방메다만큼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뭐, 표시 등에 대해서 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너무 길어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자, 3번 문제 보시면, 3번 문제. 자,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 나옵니다. 3번에. 아,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할 대상 건물은 아파트하고 30층 이상 된 오피스텔 모든 층에 설치를 합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진짜 오래된 아파트는 11층부터 설치가 됐었습니다. 11층에 15층 사이 설치했다가 자꾸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파트 모든 층에 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거기 페이지 201페이지 그 해설에 보시면,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해놨죠. 그래서, 기억에 보시면 소화역제 방출구하고 환기구는 알아두실 거예요. 환기구는 청소 부분과 어떻게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분리. 청소구하고 어떻게 분리되어 있어 주셔야 됩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리얼에 보시면 가스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사용하는 거는 탐지부하고 수신부 분리 설치를 해야 됩니다. 분리 설치 꼭 해 주셔야 돼요. 탐지부하고 수신부는, 그래서 탐지부하고, 자, 탐지부는 수신부하고 분리 설치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공기보다 가벼운 것은 천장에 설치하면 되겠고, 무거운 가스는 뭐다? 바닥에서 설치하면 됩니다. 30cm 이내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화재 안전 기준상 옥내 소화전 설비에 관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는 것 해놨죠? 그래서 1번에 고가수조랑 구조물에 지형지물 등을 이용해서 자연 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고가수조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 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어제 밤에 작업을 했대요. 자, 보시고, 뒤에 한번 보세요. 비슷한 글씨들은 잘 안 보이게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여기서 봐둘 거는 그 4번은, 4번 지문 있죠? 좀 공부해 놓으십시오. 체질 운전에 대해서는 알아두시고, 펌프의 성능 시험을 목적으로 펌프의 토출적입니다. 토출적에 개폐 밸브를 뭐다?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체절 운전이라고 합니다. 체절 운전. 그리고 진공계는 대기압 뭐다? 이하만 된다겠죠? 진공계는 대기압 이하만 측정할 수 있고요. 연성계가 뭐다? 대기압 이상 이하 둘 다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흡입측에는 두 가지를 설치한다겠죠? 두 가지 중 하나. 연성계나 뭐다? 진공계를 설치하는데 대기압 이하만 측정할 수 있는 게 진공계고 연성계는 양쪽 다 됩니다. 기억을 해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보시면 5번 문제. 자, 옥내 소화전 설비에 관한 갈로 안에 알맞은 건 했죠? 자, 이것은 배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옥내 소화전 배관과 관련돼서 수직 배관인 주 배관이 있을 거고 수직 배관이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이 수직 배관이 있고 수직 배관 쪽에서 뭐가 나간다? 가지 배관이 나가야. 이렇게 가지 배관이 나가면서 여기에 옥내 소화전이 장착이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밸브
소화전밸브 설치되면서 호수 체결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가지배관은 이 호수 구경하고 같이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호수 구경이 40mm 이상이다 보니까 이 가지배관이 40mm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호스릴 방식일 때는 호수가 너무 크면 굉장히 커지고 힘들기 때문에 호스릴일 때는 25mm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호수 구경하고 가지배관은 같이 갑니다. 호수 구경하고 가지배관은 같이 갑니다. 얘들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그러면 이 수직배관은 가지배관보다 커야 되겠죠? 공급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수직배관은 얘는 50mm, 주배관은 50mm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호스릴 방식일 때 얘가 25가 되니까 25보다 큰 간격인 32mm가 됩니다. 호스릴 방식일 때는 32mm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이것을 옥내 소화제를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같이 썼을 때입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 그러면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병용 같이 쓰고 있을 때는 자, 이 수직 배관의 간격이 연결 송수관 설비일 때 주 배관의 간격은 100m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얼마다? 100mm 이상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100mm.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같이 쓸 때는 100mm 이상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100mm. 나중에 뭐하고 겸용할 때는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자, 같이 쓰고 있다. 겸용하고 있으면 이때는 주 배관이 100mm가 되면서 거기 소방호스 체결하기 위해서 65mm 구경이 추가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가지배관이죠. 1번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옥외 소화전의 최소 방수압력과 방수량에 대해서 다뤘죠. 옥외 소화전 전까지 문제 낸 것이 정확히 두 문제만 냈어요. 설치 거리 개념하고 그 다음에 수온 저수량 개념 딱 두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압력과 방수량.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죠. 나온 게 그게 다야. 중요한 게 그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중에 두 개 냈고 근데 잘 안 가. 전까지도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 압력은 얼마를 기준잡니다. 0.25 메가파스칼이 되고요. 그래서 이때 방수량이 350리터 피엠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최소 방수량, 방수 압력 기준 잡은 겁니다. 방수 압력 기준 잡았을 때, 요 압력일 때 방수량이다. 방수 압력이 요거일 때, 방수 압력이 0.25 메가파스칼일 때 방수량이 얼마다? 350리터 퍼민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명심하셔야 그 압력일 때 방수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점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 문제 보시면 스프링쿨러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쿨러는 습식 이외의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자, 이겁니다. 주차장은 동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습식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아파트실에 뭘 쓴다? 습식을 쓰는 게. 그러면 건물, 일반 건물 내부에는 습식을 쓰지만 지하주차장은 문제가 되니까 지하주차장에는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씁니다. 건식이나 준비 작동식 중에 쓰게 되는 겁니다. 지하실은, 지하주차장은 건식이나 준비 작동식 형태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시 이외의 방식으로 하였나께서 맞는 문장이죠. 그리고 스프링클 헤드의 가용 합금편은 표준 용량 온도가 67에서 75도씨 사이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여기 달린 이 스프링쿨러는 72도씨입니다. 얘는 이건 72도씨짜리입니다. 그래서 67에서 75도씨 사이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스프링쿨러 헤드의 방수 압력은 0.1에서 1.2MPa 사이로 하면 되죠. 자, 그러면 보통 압력은 주의하실 것이 이거였습니다. 최소가 얼마다? 0.1이에요. 최소가 0.1MPa 이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대가 얼마다? 1.2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1.2MPa이 최대 압력 개념이다. 이게 최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최대. 그러면 방수량은 항상 무엇을 기준 잡아서 얘기한다? 최소입니다. 최소 기준이 최소. 최소 기준 이 방수 압력일 때 80리터 퍼민이 된다는 게 항상 기억합시다. 방수량은 평균 압력도 아니고 최대 압력도 아닙니다. 무슨 압력? 최소 압력 기준 잡아서 방수량을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준비 작동 시은 1, 2차 측 배관에 헤드까지 가압수가 충만되어 있다. 그러면 4번의 경우는 습식입니다. 습식에 대한 설명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세대 내에는 스프링쿨러가 되어 있으면 습식입니다. 습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준비 작동식은 이겁니다. 준비 작동식의 경우는 2차 측 배관에는 가압수가 차있지 않습니다. 준비 작동식은 1차 측 배관에는, 1차 측 배관에는 가압수가 차 있습니다. 근데 2차 측 배관에는요, 여기는 뭐다? 대기압 상태 공기가 되죠. 대기압 상태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대기압 상태 공기가 들어있는 것이 준비 작동식입니다. 그러면 가압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 뭐다? 근식이고, 가압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 근식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측 배관에, 그래서 보통 이겁니다. 준비 작동식은, 그럼 1차 측 배관하고 2차 측 배관 사이 유수 금지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프리액션 밸브, 준비 작동 밸브로 돼 있고. 그런데 준비 작동식은 뭐하고 연계된다 해서 하재 감지기하고 연계됩니다. 하재 감지기하고 연계돼서 작동하는 것이 준비 작동식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천장 반자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자, 스프링쿨러 헤드까지 수평 헤드까지 거리는 3.2m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3.2m는 원을 돌린 거라고 해서 원 개념 돌린 거예요. 원을 돌린 형태다. 그래서 자, 보통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헤드를 설치했다, 스프링쿨러 헤드를 설치하면, 자, 건물의 구석까지죠. 각 부분까지 수평거리가 3.2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원을 돌려가지고 다 포함을 시켜야 돼. 이때 구석까지 제일 가장 먼 거리가 얼마다? 3.2m 이하에 들어오라는 게 3.2m. 그래서 항상 소방은 원을 돌려서 그립니다. 반지는 원을 돌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원을 이렇게 돌려서 이 다 카바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바 형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 거리는 얼마가 되더라? 헤드 간의 설치 간격, 이거는 4.52m가 나오게 됩니다. 4.52m 이하가 되는 겁니다.
4.5입니다. 헤드 간격은 4.5이. 건물의 각 부분으로부터는 얼마? 3.2m 이하에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4.52m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4.52m 곱하기 얼마? 4.52m 하면 방호 면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20.43제곱미터가 바로마다 방호, 하나의 헤드로 불을 끌 수 있는 방호 면적 개념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같이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공부해 두시고, 그리고 넘겨보시면,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스프링 쿨러 설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종류에는 뭐 습식이나 건식이 있고, 뭐 개방식 등 있죠. 준비 작동식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습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한 게 습식입니다. 그래서 충, 그런데 주의할 것은, 건식이나 이런 준비 작동식이 보통 추운 곳에 사용하면 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습식은 동결 우려가 있는 데는 사용하면 된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보면 헤드의 구조상 폐쇄형하고 자, 개방형으로 구분되며 보통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설치된 것이 뭐다? 폐쇄형. 헤드 끝부분에 막혀 있는 걸 폐쇄형이라고 해요. 헤드급에 막히는 걸 폐쇄형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향형하고 하향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무슨 형이다? 하향형을 쓰고 있는 게 반자가, 공사가 이루어지면 헤드는 하향형 헤드라고 보시면 되고, 지하 주차장과 같이 반자가 설치되지 않은 뭐다? 상향형 헤드를 부착해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봐 두실까? 그런데 그 3번에 보시면 상향식 헤드, 우리가 기억하실 거 이겁니다. 우리가 이거 했습니다. 스프링쿨러의 가지 배관이 있습니다. 헤드가 설치되는 스프링쿨러 헤드가 설치되는 배관을 뭐다? 가지 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매가 어디에 달립니까? 사과나 이런 게 가지에 달리죠. 그래서 가지 배관이 되는데 보통 자, 이 해양식 배관을 뭐라 했습니까? 무슨 배관? 신축 배관이라고 했잖아요. 구부림 용이한. 그래서 이 이것을 신축 배관은 법적으로 공식 명칭은 신축 배관이라 하고, 우리는 옛날에 뭐 해양식 배관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해양식 배관이라고 썼던 건데, 공식 명칭은 무슨 배관? 신축 배관입니다. 그러면 신축 배관이 역할이 가지 배관하고, 뭐를 갖다가 스프링쿨 헤드를 연결해주는, 뭐다? 구부림이 용이한 배관을 무슨 배관? 신축 배관 했겠죠. 자, 이것이 신축 배관을 해양식 배관이라고 해요. 그러면 헤드가 무슨 헤드 설치할 때다? 하향형입니다. 그래서 상향식이 아닌, 상향식이 아닌 하향입니다. 이 하향식 헤드 장착할 때입니다. 하향식 헤드 장착할 때, 바로 이 신축 배관, 해양식 배관을 쓰게 됩니다. 이래야지, 이걸 해줘야지, 어땠습니까? 헤드에 찌꺼기 유입이 안 됩니다. 만약에 스프링쿨러 배관은 보통 강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래되면 녹슬어 가고요. 그 녹이 꽉 막으면 안 터집니다. 그래서 해양식 헤드 설치할 때 헤드에 찌꺼기 유입을 방지해서 헤드에 이런 찌꺼기 유입 방지를 하기 위해서 신축 배관인 해양식 배관을 해서 헤드를 장착합니다. 그래서 왜
그럼 반자가 안 들린 데는요, 위로 분기를 바라요. 아래로 분기 절대 안 합니다. 상향 분기를 해요. 분기를 할 때. 그럼 여기서 배관을 따내는 걸 보통 뭐다? 분기라 해. 이걸 뭐라 한다? 분기. 어느 배관에서 다른 걸 따낼 때를 보통 분기라 해요. 분기는 항상 무슨 분기? 상향. 위로 분기해야 돼요. 하향으로 분기하면 안 터집니다. 명심하세요. 어디로 분기한다? 위로. 위로 상향 분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분기할 때. 그러면 상행의 더장치는 그러면 이게 없는 거죠? 신축 배관이 없는 상태에 분기가 바로 뭐다? 헤드 바로 장착하면 된다. 반자 없을 때는. 그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꼭 외워 두시고요. 가지백은 지간 하나에 붙일 수 있는 헤드 수는 한쪽으로 몇 개? 8개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수 혼돈이 없어야 될 게 저겁니다. 자, 저겠죠. 비상 콘센트 설비에서 하나의 회로의 담당 콘센트 수는 몇 개? 10개고, 10개하고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해 주자고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박스 내용 꼭 알아두십시오. 밑에 박스에서 조기 반응형 스프링쿨 헤드 설치해야 되는 거 있죠? 실정확히 알아두십시오. 공동주택의 거실과 노유자 시설의 거실. 그러면 조기 반응형 스프링쿨러 헤드는 표준형 헤드보다 빨리 반응해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노유자 시설의 거실은 자 이거잖아요. 항상 누가 있습니까? 공동주택이나 노유자 거실은 자 이겁니다. 자 웬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학교 가야 되고 맞죠? 유치원 가야 되고 뭐 이래 다 갔어. 그러면 거의 대부분 누가 있다? 집에는 거의 포복하고 있는 애들이나 맞죠? 아이 또 어느 정도 걸어 다니면 또 유아원에 가자. 유아원 유치원 다 가고 맞죠? 맞죠? 그리고 웬만한 또 노인분들 어디 갑니까? 어디 가 경로당 가서 노는데 이제 더 힘 빠진 사람이 집에 있겠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숙박시설에 뭐다? 침실이에요. 자다 깨면 정신없죠. 간혹 가다가 자다가 깨면 전화 받으면 정신없이 대답하는 경우 많죠. 그리고 병원의 입원실 부자연스럽죠. 이런 데는 명심하세요. 뭐다? 조기 반응형 헤드 설치 의무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시면 스프링쿨러 설비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가지 배관은 스프링쿨러 헤드가 설치되는 배관을 무슨 배관? 가지 배관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교차 배관은 어디에서 어디로 공급해 주는가? 수직 배관에서 가지 배관에 자, 이겁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 누가 주 배관이라고 해서 수직 배관이 주배관이라 해서 주배관은 그 3번 있죠? 각층의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주배관이라 해요. 그러면 주배관에서 수평으로 간이 나가는데 그것이 뭐다? 교차배관이에요. 그러면 지하주차장에서 수평으로 가는 있죠? 천장에 수평으로 한 큰 간경이 뭐다? 교차배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차배관에 직각으로 뭐가 설치된다? 가지 배관이 설치되는 거예요. 그 명심하네. 지하 주차장에서 가서 봤을 때 수평으로 큰 배관이 가는 게 뭐다? 교차 배관이고 거기 직각으로 뭐가 나간다? 이제 가지 배관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마시고 그래서 교차 배관은 직접인 수직 배관을 통해서 어디에다가 가지 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이 무엇이다? 교차배, 수평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꼭 기억해 놓으시오. 신축 배관은 가지 배관하고 뭐하고 스프링클러 헤드를 연결하는 구림이 용이한 자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신축 배관이라고 합니다. 구분 좀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자 소방시설에 설치 방수압력이 가장 높은 소방시설에 놨죠. 옥내 소화전 얼마다? 0.17MPa였죠. 옥외 소화전 0.25MPa였고 스프링쿨러 설비는 0.1MPa 이상. 그리고 드렌처도 동일합니다. 옥내 저 스프링쿨러하고 동일합니다. 0.1MPa 이상이 돼주면 됩니다. 그런데 연결 송수관에서는 얼마를 확보해야 된다? 0.35MPa 이상은 돼야 돼. 0.35MPa 이상의 압력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1번 문제 보시면 11번 자 소화설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자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는 용적은 100리터가 기본입니다. 100리터를 우리가 이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옥내 소화전의 펌프의 성능은 체절 운전 시 아까 체절 운전에 대해서 배웠죠? 어느 쪽에 개폐벨브 닫은 상태에서 한다 했어요? 어느 쪽? 금방 잊어먹었습니까? 어디 닫아야 돼요? 토출 쪽 닫아야지, 맞아요? 그래서 체절 운전에 있어 기준 잡아두실 것이 자 이때 거기 전격 토출 압력이 140%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데 150% 해가지고 퍼센트 장난쳐서 낸 겁니다. 치사하게 장난쳤죠? 10% 장난쳐서 이렇게 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건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끝났어. 예, 이 지문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체절 운전 개념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아까 봤던. 그리고 자 3번에 보시면 호스릴은 옥내 소화전 설비의 방수량이 얼마 이상 된다? 호스릴든 일반 옥내 소화전 똑같아요. 방수량은 얼마다? 130리터. 자 옛날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게 틀렸어요. 옛날은 호스릴은 60이었고요. 옥내 소화전 130이었거든. 근데 이걸 통합식인 겁니다. 쉽게 끌 수 있도록. 자, 그리고 4번에 옥외 소화전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부터 하나의 호스의 적결 수평 거리 몇 메다? 40m에서. 그러면 옥내 소화전 얼마다? 25죠? 25m 이하로 가는 게 이거잖아요. 25m 이하로 가는 게 옥내 소화전 방수구하고 옥내 소화전 이 방수구하고 그 다음에 뭐가 갑니까? 이 발신기하고 그 다음에 비상 우리가 저기 했었죠? 그 뒤에 넘겨보시면 페이지 209페이지 보면 18번에 비상벨 설비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서 뭐다? 이 음향장치도 같이 갑니다. 음향장치 이것도 같이 가져야 됩니다. 이 음향장치 비상 음향장치하고 이거는 기본 몇 메다로 간다? 25m 이하로 들어갑니다. 얘들이 이게 기본 25m 이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20m 이하로 20m 이하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이건 보행거리인데, 자, 소형 소화기죠? 소형 소화기는 20m 이하로 가야 됩니다. 소형 소화기. 소형 소화기하고, 그 다음에 저거 있죠? 통로 유도등. 맞죠?
통로유도 등이 통로유도 등. 그럼 이건 둘다 사실상 무엇입니까? 보행 거리로 따집니다. 얘들은 무슨 거리? 보행 거리. 요거는 보행 거리로 따져요. 요거는 소화기든 통로유도 사람이 걸어가야 되잖아. 기본 줄 알아두시고. 그러면 오고 되고 그다음에 저건데 30m 이하가 돼야 되는 것이 바로 뭐다? 대형 소화기. 대형 소화기는 30m 이하가 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0m 이하에 들어가야 될 것이 바로 옥외 소화전입니다. 옥외 소화전. 그리고 50m 이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뭐다? 연결 송수관 설비에 뭐다? 방수구. 연결 송수관 설비. 자, 방수구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비상 콘센트. 비상 콘센트. 자, 이게 기본 50m예요. 이거는 소방관들이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하가는 조건이 주어지면 25m로 갑니다. 짧게 가야 돼요. 지하가는 조건이 주어진 지하 상가나 뭐 이런. 그 측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봐 두시고,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시면, 소화전 내 급탕 배관 방식으로 옳지 않는 것, 가능한 수직으로 짧게 배관해 주시고, 동결 우려에 대한 충분한 설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끔 사용으로 급수관과 병용하면 안 돼요. 보통 소방 쪽은 뭐다? 단독 사용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단독으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13번 문제. 자, 비상 콘센트 설비. 바로 뭐다? 소화 활동 설비였죠. 그래서 소화 활동 설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소화활동설비 중에 아직 비상콘센트를 개별적으로 출제가 안 됐습니다. 개별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알아두십시오. 지금 현재 연결송수관설비는 냈거든요. 연결살수설비도 한번 냈고, 그래서 이, 그 다음에 이제 비상콘센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한 비상콘센트는 몇 개? 예, 아까 했죠? 몇개 이하 된다? 10개 이하가 되라 했죠. 저거하고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 했습니다. 스프링 쿨러 하나의 간쪽 가지배로 설치한 헤드 수는 몇 개? 8개고 이거는 10개가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층수 지하층 보면 11층 이상 건물에 11층 이상 층에 보통 설치하는데 설치하는 각 부로부터 비상콘센트의 거리는 최대 얼마다? 여기서 아까 했죠? 몇 메다? 50m. 자,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나 비상콘센트는 같은 위치에 거의 다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올라와서, 맞죠? 꽂아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 전원을 공급해 주는 건 비상콘센트고, 그 다음에 거기 방수구에 소방호스 끼워 불을 끄야 되겠죠? 가치가 다닙니다. 얘들은 50m. 그리고 자, 3번에 보시면 비상 콘센트는 바닥으로부터 누가 꼽는다 캐세? 소방관이 꽂아요. 그래서 0.8에서 뭐다? 1.5m입니다. 누가 꽂아서 사용한다? 소방관들이 하지시 소화활동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해 주는 게 바로 비상 콘센트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비상콘센트는 전원회로 각 층에서 둘 이상 되도록 해주시고, 원칙은. 그런데 설치할 층에 비상, 하나일 때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콘센트는 그 밑에서 주의할 거그 밑에 해놨죠? 그래서 그 4번 체크하시고, 4번에 보시면, 4번에
그래서 전원회는 주 배전반에서마다 전용 회로로 해 주셔야 돼요. 전용 회로로 하고, 그 다음에 그 5번 해놨죠? 10개 이하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번 보시면, 설치 대상은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몇 층? 11층 이상인 특정 소재형 11층 이상층에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시면, 연결 송수관 설비에서 방수 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몇 개 층? 3개 층마다 설치하면 됩니다. 자, 보통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자, 여기, 방수구가 있으면, 각 층에 방수구가 설치가 되면, 방수구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방수 기구함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방수 기구함을 설치를 합니다. 이때 이 거리는 몇 메다? 5메다 이내예요. 5메다 이내 방수 기구함을 설치하는데 방수 기구함에 소방 호스가 들어 있는 거예요. 65mm짜리 소방 호스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꺼내서 체결해서 불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몇 개 층마다 설치한다? 3개 층마다. 몇 층마다 설치 안 합니다. 아, 몇 층마다 설치하면 너무 비용이 많고, 사실 이겁니다. 아파트 그 불이 자주 나요? 안 나죠? 우리 주위 아파트 그때 실수로, 잠깐 살짝 불 났는데 바로 꺼서, 옆집에서 꺼줘가지고, 옆집에서 꺼줘가지고 끄는데 소방차가 도착했는데 늦었어. 옆집 사람이 더 빨랐어요. 소화기로 꺼줬습니다. 자, 그래서 3개층마다 설치하면 되네. 제가 그 아파트 한 15년인가 넘게 살았는데, 한 16년 살았나? 내가 본 게, 불이 그게 다야. 실수로. 어떻게 실수했는가 하면,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잔 거예요. 불이 났는데, 옆집에서 이상하니까 가서 꺼줬습니다. 그게 답니다. 잠을 잤어. 잠을 자는데 그럼 모를까? 불 나면 연기 나가 좀 할 건데. 자, 보시면 되고. 자, 기준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연결 송수관 설비는 딱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출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의할 거는, 자, 방수구는 평상시 열린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닫힌 상태 유지해야 된다. 닫힌 상태야 돼. 열리면 오만 쓰레기 다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리고 설치 높이는 방수구든 송수구든 소방 호스가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와서 소방 호스를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결하지 않는 건 높이가 0.5에서마다 1m 차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 주 배관 가지고 다뤘기 때문에 주 배관은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5번에 보시면 하재 안전 기준상, 자, 연결 송수관 설비에 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게 있죠.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0.5에서 몇 메다? 1m 이하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명심하라겠죠. 항상 호스가 체결이 되지 않으면 설치 높이가 얼마? 0.5에서 1m야. 그럼 호스가 설치가 돼 있으면 얼마라겠어요? 호스가 설치돼 있으면 얼마? 1.5m 이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옥내 소화제는 방수구는 1.5m 이하고 소화기도 바다로부터마다 1.5m 이하에 설치하면 된다 했잖아요. 자, 기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심하세요. 호스가 달려 있느냐 안 달리는데 설치 높이가 틀린 겁니다. 그리고 2번은 송수구는 하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부터
떨어지는 유리창 등의 송수 또는 그 밖에 소화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송수구는 구경이마다 65mm 상구용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주 배관은 구경마다 100mm가 돼야 돼요. 100mm 이상. 그래서 주 배관은 100mm 이상이 돼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5번 보시면 방수구는 개폐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평상시 무슨 상태? 닫힌 상태를 유지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험을 낸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자, 이거죠. 1, 2, 3번은 송수구 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뭐 했어요? 주 배관이잖아. 그러면 방수구를 한 개밖에 언급을 안 한 거야. 방수구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수구 공부를 좀 해놓으면 돼. 방수구. 뭘 공부한다? 방수구를 조금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방수구. 방수구는 언급이 없잖아. 그럼 방수구 설치 높이가 얼마나 되세요? 0.5m에서 1m 사이 설치하라겠죠?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는 방수구는 매 층마다 설치하는 게 기본인데 아파트는 1, 2층은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파트의 경우는 소방차를 앞뒤로 갖다 놓고 불 끄면 끝나요. 그래서 아파트는 1, 2층은 그냥 소방차로 끄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일반 건물은 피난층이죠. 피난층으로 출입구가 있는 층은 설치할 필요 없죠. 그냥 끌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소방호수. 그 점을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8페이지 16번 문제 보시면 자동화재 경보기 설비에서 부엌이나 보일러실 등 열을 취급하는 장소에 어떤 감, 열을 취급하는 장소마다 정원식 감지기를 쓰시면 됩니다. 이 답이 잘못, 편집하면서 잘못 해놨네. 좀 많이 답을 잘못 해놓은데 좀 있습니다. 정원식 감지이고, 그 다음에 그 차동식 분포형 1번 있죠. 차동식 분포형은 어디 쓴다 했어요? 차동식 분포형은 뭐 창고나 공장이나 강당 이런 데 쓴다 했죠. 넓은 실 쪽에 쓴다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5번에 차동식 뭐다? 스포트야.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공부해 두면 차동형 스포트형이라고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또는 뭐다? 스포트형.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교수님들 스타일에 따라서 틀려져요. 스포트형이라 쓰는 분이 있고 스포트형이라 쓰는 분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실에 쓴다 했죠? 일반실. 그래서 얘가 가장 많이 사용한다 했죠? 거실이나 이런 사무실 같은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자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라 했습니다. 그리고 3번의 연기식 감지기는 어디에 쓴다 했어요? 연기식 감지기. 연기식 감지기는 열감지가 뭐다? 어려운 데 쓴다 했죠? 연기식 감지기는 저것이 있습니다. 자, 뭐뭐 있습니까? 두 가지. 광전식하고 이온화식이 있었죠? 광전식과 이온화식이 있는데, 이온화식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광전식과 이온화식 두 가지인데, 특히 얘는 어디에 사용한다 했습니까? 자, 계단, 복도 같은데, 계단이나 복도, 그리고 천장고가 높은 실, 전장고가 높은 실, 이런 데는 열감지가 어떻게? 어렵죠. 그래서 이는 열감지가 어려운 장소에 쓰는 겁니다. 열감지가 어려운 장소. 열감지가 어려운 장소에 바로 이것을 쓰게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열감지 어려운 장소에 쓰게 됩니다.
잡아두고 그 다음에 17번 통로 유도 등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자, 얘는 그럼 복도 통로 유도는 복도에 설치하는 게 되고, 그런데 이거는 체크 모퉁이나 아니면 보행거리 몇 메다? 20m입니다.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고 바다로부터 1m 이하야. 그래서 복도나 계단은 낮게 설치해야 됩니다. 복도나 계단. 그러면 통로 유도등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어요. 통로 유도등 개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 거실 통로 유도등이 있고 거실 통로 유도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도 통로 유도등이 있고요. 계단 통로 유도등. 우리가 피난을 갈 수 있도록 통로 유도등이 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이때 이겁니다. 자, 이 계단은 뭐다? 낮게 설치해야 돼. 이거는 뭐다? 1m 이하에 설치하는 거야. 1m 이하. 그리고 복도도 뭐다? 1m 이하에 설치하는 거야. 근데 거실 통로 유도등은 이거는 1.5m 이상에 설치하는 거야. 자, 그래서 거실 통로 유도등은 기둥에 설치된 경우만 기둥에 설치됐을 때만 1.5m 이하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실 통로 유도등은 천장에 설치되어 있거든. 거의 달아났거든요. 거실 통로 유도등을 보시려면 큰 사무실에 가야 돼. 큰 사무실이나 백화점 이런 데 가야지 거실 통로 유도등이 있는 게 큰데 이런 데는 없어요. 거실 통로 유도등은 어디에 있다? 큰 실에 가야지 있어요. 아,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근데 복도나 얘는 설치가 20 보행거리로 뭐다? 20m로 제한을 두는 겁니다. 20m 이하로. 왜 그런가 하면 계단은 꺾이니까 필요 없고요. 계단은 참에 설치해놨잖아요. 맞죠? 거기 보면 화살표 해놓고 어떻게 해놨습니까?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뭐 위로 가면 5층, 밑으로 가면 4층 이렇게 표시해놨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무슨 계단으로 다니시면 돼요. 꼭 앉아서 공부한다, 외운다고 하시는 분도 있죠. 아주 부적절한 공부 방법입니다. 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매다 장난쳐서 낸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은 이거 매다 장난쳐서 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 하중에 뭐다? 파괴되지 않는 강도로 해야 됩니다. 바닥에 설치될 때는. 밟을 수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입니다. 복도나 이런 건 바닥에 설치될 수 있거든. 맞죠? 자, 그리고 거실 통로 유도등은 바닥에 1.5 이상에 설치, 다만 거실 기둥이 있을 때는 뭐다? 1.5 이하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난구 유도등은 뭐예요? 피난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피난 통로를 안내하는 유도에서 복도 통로 유도등과 거실 통로 유도, 계단 통로 유도등은 이거는 뭐예요? 5번은 통로 유도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통로 유도등이고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자, 피난구 유도등이 자, 우리 강의실에 저쪽에 있을 때 위에 있을 때 그게 피난구라겠죠? 그런데 외벽에 설치된 피난구를 주의하십시오. 외벽에 설치된 피난구에는 피난구만 있고 계단은 없어요. 사람들이 계단이 있는 줄 알고 추락사 하는 경우인데 거기에 보통 뭐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왕관기죠. 왕관기가 달려 있어요. 왕관기 타고 내려가라고 해놨는데 보통 분들이 열고 그냥 내려가서 어떻게? 술 취했어도 그건 알아야 돼요. 상식으로 술을 안 드시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됩니다. 그러면 높은 층에 가서 술 드시면 안 돼요. 술이 드시고 나서도 아 저기 왕관계 있구나 이걸 감지하는 분들은 높은 층에서 술 드시고 그다음에 높은 층에도 놀다가 추락사는 경우 많죠. 그 점을 기억해 두고 특히 이겁니다. 왕관기라 쓰이는지 간이 왕관기 쓰니 저 확인하라겠죠. 왕관기는 뭐다? 연속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간이 왕관기는 한번 뺏기 사용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인이 거주하는 데는 간이 왕관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가 됩니까? 오피스텔이 작은 거 있죠? 아주 적은 평양의 오피스텔이죠?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18번에 비상벨 설비와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음향장치는 전격 전압의 몇 프로?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소리가 나야 돼. 몇 프로? 80%. 자, 그리고 음향장치의 음량은 1m 떨어진, 중심으로 1m 떨어진 곳에서 90dB 체크. 자, 데시벨이 클수록 우리가 잘 듣겠죠? 졸다가도 깨죠? 아이고, 조용히, 엥, 이렇게 울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소리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요, 못 들어요? 졸다가 그냥 졸고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발신기로부터는 항상, 자, 조심히, 발신기는, 자, 이겁니다. 이렇게 눌러주는 게 발신기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빨간색에서, 여기 눌러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꼭 누르라고. 이게 발신기. 그래서, 발신기 이렇게 누르는 거니까, 얼마다? 0.8에서 1.5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발신기는, 특정 소방대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이 발신기까지 수평 거리는 몇 메다 이내 들어와야 된다? 25m입니다. 같이 간다 했잖아. 아까 써드렸어요. 옥내 소화전에 방수구하고 발신기하고 음향장치 얘들은 어떻게? 같이 다닌다. 그럼 그거 같이 있어요. 소화전 박스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있다 계세요? 소화전 별도로 없으면 소화전 박스 위에 보면 여기 있어요. 여기 발신기와 같이 있는 거예요. 음향장치하고. 그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 뭐 표시등 개념은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10 위생기구 및 배관용 재료는 잠시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